미국의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아닌 경제가 올바른 경로 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만 집중적으로 노려 차량을 훔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대들 사이에서는 차량 절도 방법을 SNS에 공유하는 것이 유행해 논란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인 이름을 딴 다리가 생겼습니다. 알래스카 한인 주민 백인숙 씨의 선행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두창 확산을 우려해 동성애와 양성애자 남성들에게 성관계 상대를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의 98%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이란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역성장으로 불리는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경제는 올바른 경로 위에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0.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시장의 기술적 경기 침체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감소한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식 성명서를 내고 놀랄 일이 아니라며 경제는 올바른 경로 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oth Chairman Powell and many of the significant banking personnel and economists say we're not in recession. 바이든 대통령은 전염병 대유행 위기 때 잃은 민간 부분 일자리를 모두 회복함에 따라 경제가 둔화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또한 종합적인 경기 지표들은 괜찮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economy, job creation is continuing. Household finances remain strong. Consumers are spending and businesses are growing.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제조업 투자도 강력하다면서 SK그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취임한 뒤 미국 제조업에 2천억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 중 한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40여 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과 연속적인 가파른 금리 인상은 결국 한동안 경기 침체를 이어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4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거센 표현으로 경고했습니다.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2시간 17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추진하고 중국은 극도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거친 언어로 응수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 시도에 대해 거센 표현으로 경고한 겁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작년 11월 통화에서도 비슷한 단어를 사용했다며 중국이 사용하는 은유를 분석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두 정상의 대화가 직설적이었고 솔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as a direct, straightforward conversation. This is something you hear from the president all the time. The importance of having leader-to-leader conversation.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두 정상은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와 마약 등 보건 안보 문제에 있어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경제적 협력에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규율을 어겨가며 공급망을 단절하는 것은 세계 경제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 대만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결성하려는 것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4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통화가 깊이 있고 진솔했다고 평가했지만 지난 3월 통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 전역에서 현대 기아차가 차량 절도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핸들을 조작하면 손쉽게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SNS에는 기아 보이즈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며 10대들 사이에서 차량 절도 방법 등을 공유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조수석 창문이 깨져 있고 핸들 부분의 키박스 역시 파손됐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2019년형 기아 소울 차량이 도난당한 겁니다. They just ripped it apart and they started off right away the car. It gets you very, very upset, you know, very mad, especially for low-income people. 도난 차량은 인근 편의점 앞에서 발견됐고 용의자들은 10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기아 보이즈라고 불리는 차량 전문 10대 절도단입니다. 최근 차량을 훔치고 틱톡 등 SNS에 차량을 훔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는 불법 행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와 미러키 등 각지에서 절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의 경우 기아차 도난 사건은 지난해보다 1300% 증가했습니다. 차량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현대 기아차가 주요 표적입니다. How do you actually steal a Kia? Is it an easy process? Hell yeah. Could you show us how it looks to steal a car? I can show you inside your car. Okay. 차량을 부수고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90초. 기아와 현대차는 USB를 이용해 핸들을 조작하면 간단히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경찰들은 현대 기아차 소유주들에게 차량 도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핸들을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보안 장치를 추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 기아차 측은 2020년형 모델부터 모든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켄터키주가 대규모 홍수 피해로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8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페리 카운티와 노트 카운티 지역에서 3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의 주민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e National Guard currently is staging three helicopters moving trucks that will be able to get through water, ultimately ensuring we have the personnel to provide safety to as many Kentuckians as possible. 이와 관련해 국립기상국은 이번 홍수로 인해 수백여 채의 건물이 침수됐고 2만 4천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의 주요 도로들이 폐쇄된 상태며 내일까지 최대 3인치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인 이름을 딴 다리가 생깁니다. 계란타르 알래스카주 하원 의원은 앵커리지 마운티뷰 구역과 브라가우 구역을 잇는 글렌 하이웨이의 다리 이름을 인숙백 브릿지로 명명하는 법안이 최근 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르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앵커리지에서 40여 년 동안 거주한 한인 주민 백인숙 씨의 선행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앵커리지에 거주하며 주유소를 운영해온 백인숙 씨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선행을 베풀면서 지역사회에 여러 차례 이름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한 일도 없는데 자신의 이름이 붙는 것에 대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이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설득해 받아들였다면서 매우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앵커리지 씨는 다음 달 $7,000를 들여 다리에 간판을 부착하고 명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늘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Any indication that the county would soon be moving to the medium community level would be a good reason to not move forward with universal indoor masking, which is what we are doing today. We will be pausing and not moving forward at this time. 앞서 LA 카운티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오는 29일까지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5일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단계로 진입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결선 투표를 앞둔 캐런 베스 LA시장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공식 지지를 얻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LA시장 선거에서 베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캐런 베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클린턴은 베스 후보는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LA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는 증명된 리더십을 갖고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는 지난달 열린 LA시장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서 1위를 기록하며 오는 11월 본선거에 진출했으며 2위인 억만장자 사업가 리 카루소 후보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실종된 7살 남자아이가 집안 세탁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전 5시 20분쯤 트로이 커렐러의 부모가 아들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집안을 수색하던 중 차고에 있는 세탁기 안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로이 부모는 셰리프국에서 구금된 상태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아이가 스스로 세탁기 안에 들어간 사고이거나 살해된 후 유기됐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로이는 지난 2019년 입양된 위탁아동으로 알려졌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면서 동성애와 양성애자 남성들에게 성관계 상대를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가 78개국에서 18,000건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발병 사례의 70% 이상은 유럽 지역에서 보고됐고 25%는 미주 지역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이후 발견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의 98%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그리고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이었다면서 동성애 남성들에게 낯선 사람과의 성관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는 동성애 남성들을 위해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성적 파트너 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낮잠을 자주 자는 사람들이 고혈압과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심장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36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기적으로 낮잠을 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혈압과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각각 12%와 2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낮잠을 자주 자는 사람들은 밤에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수면 부족은 고혈압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eeping your bedroom dark, quiet, cool, not too hot. Trying to keep a regular bedtime, avoiding caffeine in the afternoon, avoiding bright light, including not staring at your smartphones right before you go to bed. 한편 이번 연구에서 자주 낮잠을 자는 사람들 대부분은 흡연과 음주를 하거나 코골이와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전멸, 응징과 같은 날선 말로 맹비난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평양 전승기념탑 앞 광장에 운집한 노병들 위로 북한군 전투기가 날아오릅니다.
보수부대에 해당하는 항공육전병의 낙하쇼에 이어 성대한 폭죽과 드론까지 대거 투입됐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전승절 행사입니다. 참전 노병들에게 다가가 위로한 뒤 단상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에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함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며 맹비난한 김 위원장. 특히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에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고 한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삼축 체계를 겨냥해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입니다.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을 공언한 만큼 5년 만에 확대 운용되는 다음 달 한미합동훈련을 빌미로 삼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훈련에 맞서 미사일 발사나 포격 도발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도 저울질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맞대응 대신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인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위협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러시아군이 54일 만에 수도 키이우주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수복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폭격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주의 한 마을, 주택들 사이로 회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이 54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주의 마을에 미사일 공격을 재개한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전 11시 반쯤 키이우와 지토미르 등의 공습 경보가 울렸고 러시아군의 미사일은 키이우주 중심에서 20km가량 떨어진 류티시 마을의 군부대 등을 폭격했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군이 흑해에서 발사된 6발의 미사일로 키이우 공습을 실시했고 민간인 5명을 포함해 1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키이우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헤르손 수복에 탄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자 러시아군이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Ми не здамося, допоки не проженемо зі свого дому останнього окупанта. 우크라이나 중부 키로브 흐라드주에서는 국립항공대 비행학교 경납고에 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 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남부 미콜라이오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한 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됐던 사도광산.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서류를 유네스코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심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조선인 강제동원의 아픔이 서려 있는 사도광산. 일본은 올해 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사도광산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다며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도의 긴산에 つきましては 유네스코 지무국から 심사의 결과 推薦書の一部に十分でない点があるとの判断が示されております。 일본이 등재 대상으로 추천한 것은 19세기 이전 에도 시대의 금관 관련 유적들로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관련 시설들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당시 적어도 조선인 2,000명이 사도광산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는 분석이 있지만 일본은 교묘하게 이 시기를 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역사 가리기에 항의하며 지난 1월 주한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역시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 일본 측의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애초 목표보다 1년 늦은 2024년을 목표로 새 추천서를 내년 2월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등재 여부를 결정할 세계유산위원회는 의장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무기한 연기됐고 내년 이후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일본에선 지난 일주일 동안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비상사태에 준하는 최고 수위의 방역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계한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6만 9천 명.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았는데 86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 미국보다도 10만 명이나 많았고 50만 명대를 기록한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환자 수도 제쳤습니다. 일본은 감염과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웃돌아 이른바 제7파, 일곱 번째 대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사카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경계 수위를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고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높은 65살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직전 여섯 번째 유행의 정점인 지난 2월에 비해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적다는 점을 들어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 강화 조치에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체계 압박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일본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인도에서 단 하루 만에 무려 20명의 주민들이 벼락을 맞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쉴 새 없이 내리치는 번개. 인도 북부 비아르주에서 지난 25일 벼락이 수차례 내리치면서 하루 만에 주민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당국이 피뢰침을 설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는데요. 니티시 쿠마르 비아르주 총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유가족에게 40만 루피, 약 652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낙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평균 2천 명 이상으로 현지에서 관측되는 번개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공기에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번개 발생 횟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헌 옷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 인근 해변이 영국에서 수입된 중고 의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고 의류 수출국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가나는 천억 원어치가 넘는 영국산 헌옷을 수입했다고 하는데요. 수입된 헌옷은 인근 칸타만토 시장에서 상인들이 팔 수 있는 옷과 팔 수 없는 옷으로 분류하고요. 폐기 처분되는 옷들은 바다로 흘러갔다가 다시 해안가로 밀려오면서 쓰레기처럼 그대로 쌓인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축구 대표팀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로 이적한 가운데 현지 매체가 일본 깃발을 활용해 합성 사진을 올렸다가 국내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 27일 나폴리 공식 라디오 방송이 김민재 선수의 이적을 축하하며 SNS에 올린 건데요. 나폴리에 새로운 전사가 왔다라는 환영 문구와 함께 드라마 계백 주인공 화보에 김민재 선수 얼굴을 합성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오게티가 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 등 뒤에 나폴리 엠블럼이 그려진 깃발이 문제였는데 해당 깃발은 일본 봉건시대 전쟁터에서 식별을 위해 갑옷 등 뒤에 사용했던 작은 깃발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축구 팬들이 항의에 나섰고 문제를 인지한 해당 매체는 논란이 된 사진을 내리고 사과했는데요. 갑옷은 한국식이었으나 깃발은 아니었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모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조금 더 배웠다는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기내식 용기에 짙은 녹색을 띠는 정체불명의 이 물질. 이건 뱀으로 추정되는 파충류의 머리라는데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가는 비행기에서 객실 승무원이 조식으로 샐러드가 포함된 기내식을 절반 정도 먹던 중에 발견됐습니다. 머리는 포도할 만한 크기였고요. 몸통은 찾지 못했는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항공사 측은 묵과할 수 없다며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와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기내식을 공급한 업체는 조리 과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뛰었는데요. 섭씨 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음식을 가열하기 때문에 뱀 머리가 온전한 형태로 남을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우리 실수가 아니라며 팽팽히 맞선 상황인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럽 곳곳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한 신부가 바다에서 미사를 진행했다가 종교 모욕 행위로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탈리아 남부 항구 도시 크로톤. 상의를 탈의한 신부님이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공기주입식 매트리스를 재단 삼아 미사를 진행 중이네요. 물속에서 미사를 진행한 이분은 이탈리아 밀라노 대교구 소속 베르나스코니 신부입니다. 일주일간의 여름 캠프를 마친 기념으로 신도들과 함께 해변을 찾은 건데요. 푹푹 찌는 날씨에 그늘은 눈을 씻고 찾을 수 없어서 바다에 들어가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지역 카톨릭 대교구는 미사 의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춰달라고 비판했는데요. 문제가 커지자 베르나스코니 신부는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다고 인정하며 성체를 경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핑크빛이 감도는 다이아몬드 원석. 룰로 로즈라고 불리는 이 핑크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 앙골라의 한 광산에서 채굴됐는데요. 크기가 약 170캐럿으로 최근 300년 동안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분홍빛 다이아몬드는 만 개 중 한 개밖에 없을 정도로 드물게 발견된다는데요. 특히 이번에 발굴된 다이아몬드는 질소 등 불순물이 없어서 경매에서 고가에 거래될 전망입니다. 5년 전인 지난 2017년 홍콩 경매에서 롤로로즈와 크기가 비슷한 132캐럿 핑크 다이아몬드가 우리 돈 930억 원에 판매된 기록이 있다네요. 여느 때처럼 미국 오클라마 호주 남서부 로턴 지역을 달리던 버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손님이 탑승합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앞유리를 뚫고 들어온 정체는 어디선가 나타난 사슴이었는데요.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았지만 해당 코스로 버스 운행을 시작한 지 10개월밖에 안 된 기사는 차를 세워서 안내 방송을 실시했고요. 겁먹은 사슴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는데요. 베테랑 버스 기사도 잘못 들어온 사슴도 깜짝 놀란 순간이었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